오미연이가 코스트코에 꼭 가야 되는 이유. 저희 집에 매일 떨어지면 불이 나게 가서 사와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서 저는 코스트코를 자주 갑니다.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 꼭 가서 챙겨오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오늘은 그거를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정말 정말 좋은 거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가 베이비언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주 더러운 것 있잖아요. 빨면은 빨래 그 걸레 빨기가 더 힘든 것들 그것도 할 적에는 이 물휴지를 써요. 될 수 있으면 사실 물휴지를 저는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물휴지가 엄청 톡톡해요. 그래서 이거 한 장만 갖고도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닦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더러워지면 약간 빨아가지고 다시 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어디를 하면 유리창에 모기장 있잖아요. 그런데 닦을 적에는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게. 뭐 우리 몸에 좋은 거냐 화학이 얼마나 덜 들어갔냐 이런 것만 보고 샀는데 요거 자체도 톡톡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코스트코에 가면은 only 7, 7가지 성분만 넣습니다. 요거 저는 추천하고요.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식품으로 가겠습니다. 은행이 있잖아요.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저희 또 남편이 기관지 좀 약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은행을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이면은 은행을 구워 먹는데 아이 뭐 은행이 뭐 코스트코에만 있겠어요. 근데 여기 제품이 굉장히 신선하고 알이 굵고 늘 가도 상품이 좋아요.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걸 먹어보고는 그 다른 그 마켓칼리니 무슨 이런 데서 시켜봤는데 다 알들이셨고 여기만큼 싸지도 않아요.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본 우리 며느리는 확실히 코스트코 은행이 좋다고. 그래서 요거 아침이면은 한 사람 앞에 한 6알 정도씩 구워서 아침에 먹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코 물건 중에서 좋은 거는 그 사실 요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요거 소고기 불고기 양념해 놓은 거예요. 요게 보통 한 그 한 케이스를 뜯으면은 요런 거 한 6봉투가 나와요. 요렇게. 그러면 이제 한 끼 한 끼 먹을 거를 제가 이제 한 6봉투로 나눠 놓는데 이제 요 양념이 아주 잘 됐어요. 양념이 진하지도 않으면서 양파 같은 것만 잘라 넣으면은 근데 요거는 뭐 사실 뭐 버섯찌개에도 요만큼 넣고 뭐 여러 가지 좀 사실 뭐 김밥을 해도 그냥 살짝 볶아서 요것만 넣어도 되고 뭐 해서 저는 이거는 필수로 거의 사고 지고 와요. 그러면 이제 집 비울 때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하죠. 요거 그냥 볶아서 먹으면 되니까 고기 좋아하는 양. 이번에 갔더니 또 요 빵이 눈에 뜨이더라고요. 이번에 빵이 이렇게 호밀빵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맛도 너무 있어요 진짜. 이런 호밀빵이나 통밀빵 사면 사실 맛이 좀 없거든요. 근데 요거는 맛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가서 새롭게 갈아탄 빵입니다. 요거는 요거는 갈아탄 빵이에요. 두 줄이 이렇게 한 봉투예요. 그래서 요것도 소분해서 이렇게 네 개의 봉투를 만들어서 먹을 것만큼만 꺼내서 먹고 다른 건 다 냉동실에 넣습니다. 또 좋은 게 뭐가 있느냐? 요런 빵을 구워 먹을 적에 모든 셰프들이 죽기 전에 한 번씩 먹어보라는 요 버터. 애슐레 버터라고 그러죠. 요거는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맛이 비슷한 거는 또 있더라고요. 근데 다 이렇게 통짜로 돼 있어. 근데 요거는 소량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먹고 버리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뭐 우리 나이에 버터를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. 조금씩 먹는 건데 기왕이면 모든 셰프가 먹어보라고 한 아니 죽기 전에 꼭 먹어보라고 한 이 버터를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서 제가 또 놀란 거 하나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. 이거 뭔지 아세요? 요게 네 봉투가 들어있습니다. 유기농 올게닉으로 써있어요.
자, 요거는 슈퍼푸드입니다. 한번 맞춰보실래요? 요거 뭘까요? 제가 한번 잘라서. 보셨죠? 요거 냉동 상태인데 요거는 녹일 필요가 없어요. 커리플라워. 왜 그 커리플라워라고 하얀 이렇게 꽃송이 같이 생긴 야채 있지요. 요거 슈퍼푸드거든요. 가늘게 해가지고 요거를 냉동으로 이렇게 해서 파는데 정말 뭐 볶음밥 할 때도 넣고 저는 그 순두부찌개 하는 데도 넣고 된장찌개 하는 데도 넣고 너무 이렇게 소분해 주니까 너무너무 쓸데가 많고 많이 먹게 되는 거야. 이게 고급 야채잖아요. 요렇게 딱 갈아서 나오니까 아무데나 한 스푼씩 이렇게 넣으면은 요거 냉동칸에 있어요. 냉동 아이스크림 팔고 이러는 쪽에 야채 얼린 곳에 가시면은 있는데 유기농 커리플라워라고 써 있습니다. 야매주부 짠! 요거는 뭘까요? 요거는 뭘까요? 요거는 짜잔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를 이렇게 열어서 자 짜잔 이거는 체리 페퍼예요. 말하자면 체리만한 사이즈의 고추예요. 근데 요 고추에다가 치즈를 넣었어요. 그래가지고 요게 달콤한 듯 하면서 치즈 맛이 나면서 끝이 약간 칼칼한 매운맛이 살짝 있어요. 그래서 비빔밥을 하거나 그랬을 적에 요거를 살짝 요렇게 하나 얹어주면 갑자기 비빔밥이 3,000원짜리 비빔밥이 갑자기 8,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되는 거야.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사실 이 발사믹 비네갈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. 이 발사믹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사실 아무거나 먹는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괜찮은 걸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비싸. 너무나 막 15만원 막 20만원 막 이래. 이번에 코스트코에 갔더니 글쎄 요렇게 쌈직한데 캐러멜 색소도 안 들어있고 적당히 걸쭉해요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실래요? 요거 이렇게 열면 이렇게 확 쏟아지지 않게 요런 게 나와요. 이렇게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요것도 쏟기도 되게 좋아요. 제가 한번 쏟아볼게요. 요 정도면은 그 올리브유랑 섞어서 빵 찍어 먹고 소스 하는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.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아. 이 정도면. 오미연이가 꼭 코스트코에 가야 되는 이유? 오늘 소개해드린 요것이 답니다.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내주부